삼성전기. 과연 무엇을 하는 어떤 회사일까? 이름에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를 생산하는? No. 삼성전기의 전기는 전자기기, 전자제품을 의미. 전자제품이라면 스마트폰, PC, 태블릿, TV 같은? Yes! 삼성전기는 전 세계 전자제품 속 핵심 전자부품을 개발 생산하는 기업. 삼성전기는 1973년에 설립, 무려 5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지. 그동안 다양한 전자부품들을 개발 공급해오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종합부품 기업으로 성장. 2020년 이후에는 사업 영역을 자동차, 로봇, AI, 서버, 에너지, 우주항공 분야까지 확장. 테크 기업으로 거침없이 성장해 나가는 중. 근데 어떤 전자부품을 만들길래 이렇게 잘나가? 삼성전기의 대표 제품에는 MLCC, 카메라 모듈, 반도체 패키지 기판이 있어. MLCC는 전기를 보관했다가 내보내는 땜의 역할을 하는 부품인데 크기가 머리카락보다도 얇고 별명이 전자산업의 쌀. 스마트폰은 물론 다양한 제품과 자동차에도 반드시 들어가는 필수 부품. 플래그십 스마트폰 한 대에는 약 2,000개 이상, 전기 자동차에는 약 1만 개 이상 필요. MLCC는 크기는 더 작게, 용량은 더 크게, 성능은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게 핵심 기술력. 그렇다면 삼성전기는? 머리카락보다 얇은 두께 속에 전기를 담을 수 있는 층이 10층도 100층도 아니고 무려 1000층. 여기다 삼성전기가 1년 동안 생산하는 MLCC를 한 줄로 이으면 달나라까지 갈 수 있다.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과 자동차 등에서 사진과 영상을 촬영하는 부품. 당연히 더 작은 크기에 더 선명하게 고화질로 촬영할 수 있고 더 튼튼할수록 좋다. 그렇다면 삼성전기는? 일단 카메라 모듈의 렌즈, 액추에이터 등의 주요 핵심 부품을 모두 설계, 제작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오직 삼성전기가 유일. 이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스마트폰의 카투키를 줄여주는 폴디드 카메라 모듈 세계 최초로 개발. 광학 5배 줌, 광학 10배 줌도 국내 최초. 달나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괴물 카메라도, 자율주행 기술에 필요한 최첨단 카메라 모듈도 모두 삼성전기의 기술력 덕분. 삼성전기의 또 다른 대표 제품, 반도체 패키지 기판. 한마디로 말해 반도체와 메인보드 사이에서 서로를 연결해주는 부품인데, 반도체 칩을 두뇌에 비유한다면 반도체 기판은 뇌를 보호하는 뼈의 역할과 뇌에서 전달하는 정보를 각 기관에 연결해 전달하는 신경과 혈관의 역할을 하지. 아무튼 반도체가 들어가는 곳이라면 패키지 기판은 필수. 최근에는 반도체 성능 향상의 핵심 부품으로 부상 중. 삼성전기의 모바일용 반도체 기판은 점유율, 기술력 면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여기다 요즘 대세 AI, 전기자동차, 서버, 네트워크 분야의 첨단 패키지 기판까지. 삼성전기의 기술력은 무한 확장 중. 오늘날 삼성전기는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전자부품 공급망을 갖추고 세계 최고의 기술 기업들과 함께 미래를 열어나가는 중.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그곳이 어디든 혁신이 있는 곳에 삼성전기가 함께한다.